안녕. 여기는 어디냐면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에 온 이유는 홍콩 원정을 가기 때문이죠. 지금 아침 원정을 한 번도 못 갔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선수들이 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원정인 만큼 자칭 승려들이 가서 꼭 이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패배로 끝나버리겠어요. 그러면 홍콩에서 만나요. 첫 번째로 온 가게는 홍콩에서 유명하다고 한 침차이키 라는 완탕면집인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합석이 되게 당연하게 되어 있는 문화라서 모르는 사람들이랑도 그냥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맛있는 거 많아. 이거 맛있다. 첫 번째 맛집은 좀 아쉽다. 첫 번째 맛집은 내 입맛에는 아니었던 걸로. 우리 입맛에는 좀 그다지 맛있지 않았던 걸로. 다음은 이제 에그타르트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먹어봐봐요. 뜨거운. 이거 완전 커피랑 먹으면 딱이겠다. 맛있다. 약간 푸짐은 나지 않아? 여기 에그타르트가 그렇게 맛있대. 그렇게 유명하다면서. 맛있다. 와. 안녕. 오늘은 매치데이인 날입니다. 저희가 구단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티켓을 깜빡하고 기한이 지나고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홍콩 원정 티켓을 직접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이곳은 신기하게도 구장에서 티켓을 수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뽑을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티켓을 수령하러 가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과 합석하게 됐습니다. 스팸이랑 계란이 들어가 있어요. 청경채인가? 일반 라면면. 이게 약간 우리나라 사발면이랑 좀 비슷하네. 약간 맛있는데요?
와, 진짜 찐. 맛있다. 오, 사람들이 이거 꼭 먹으라고 하는지 알겠네. 어때? 맛있지? 여기 리뷰 보는데 몰라요. 그냥 가세요. 여러분, 이곳은 사랑입니다. 그냥 바삭바삭하다. 그러니까 싸고 맛있네. 그냥 What is normal size? Normal size is 아우 샤워 아우 신비가 너무 많이 나는데? 오 마이 갓 좀 연하게 달라고 할 거야. 뭐야? 전복캔 된 줄 알았어. 우와 신기해. 우리랑 색깔 비슷해. 전복캔 된 줄 알았네. 홍콩 도착.
것 같은데? 오늘 좀 꼬리 빵빵 터졌으면 좋겠다. 우리 8만 원 내고 왔어. 우리 진짜 우리 꼼짝 아니야. 운동 화이팅! 전북 FC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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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FC 할래 심판은 옐로카드 주는 게 주저함이 없어. 좀 쉽게 쉽게 주는 편인 것 같아. 바로 역습 저지하면 바로 주는. 맞아 맞아. 시원하네. 심판이 피스를 잘 보는 대신에 우리도 잘 보여준다. 조심해야겠어. 조심해야겠어. 수고 때려!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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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라 와! 너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동화 우리가 만들 이야기 골랐으니까 한 2분 정도? 골랐으니까 2분? 아, 왜냐면 경기가 되게 시간 끊는 것도 없이 되게 깔끔하게 잘 됐어. 후반전은 좀 우리 앞에서 멋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와,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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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를 위하여 그대를 지켜주리라 전부 할래 할래요 이제 10분만 버티면 돼, 10분만.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10분만 버티면 돼. 이렇게 선수들 얼굴을 가까이 보기 힘들어서. 겨주리라! 전부, 아! 레오! 겨주리라! Oh!
원정인데 이렇게 승리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선수들과 우리 직관 친구들, 팬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